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우스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유선 마우스.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우스에 관심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선 마우스에 이어서 무선 마우스는 어떨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닉스에서 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무선 마우스 이 제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타이탄 G 에어 와이어리스 무선 마우스 제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판 커버까지 같이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무선 마우스다 보니까 줄 없이 이렇게 딱 본품만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USB 케이블이 있네요. 그 소리는 유선, 무선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컨버터까지 따로 존재를 하네요. 타입 2 USB 타입 A 컨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무선으로 연결할 때 2.4GHz 이 동그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USB 동그리 이렇게 하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타공에서 일반 판 커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가 두개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 그리고 여기 이 악세서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이거 DPI 누르는 버튼? 이 버튼의 높이랑 그 딱딱함이 다 다른 그런 악세서리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DPI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딱 설정해놓고 오히려 그거에 익숙해지는 편인데, 막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나 막 여러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DPI를 쉽게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 맞는 그 악세서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팜 커버를 열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배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완충 후 최대 7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70시간 동안 막 계속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없죠? 적당하게 충전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 동작 시 LED가 오프가 되고 마우스가 미동작 시 LED 라이트가 ON이 됩니다. 저는 이거 사용할 때 ON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손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LED가 동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떼고 멈췄을 때 그때만 라이트가 들어오는 매우 스마트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선들이 꼬임이 없어요. 거기다가 타입 C죠. 요즘 제품입니다. 요즘 제품.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게 여기 판 커버, 여기 타공이랑 이렇게 일반 컴 커버가 있고 DPI 버튼, DPI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 떼면 그냥 떼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DPI까지 커스텀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센서는 PMW3335 센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최상급 PMW3389 그것처럼 16000DPI를 제공을 합니다. 동시에 저전력 광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특히 무선으로 동작하니까요. 무게는 약 74g. 가벼운 무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GHz의 무선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응답 속도 자체는 1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유선 마우스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튼 기능들과 LED 효과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냥 나만의 마우스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버튼 같은 경우도 여기 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왼쪽 버튼이 있고 DPI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바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LED를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LED를 키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마우스 바닥에 있는 템포럼 피트로 빠른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그리고 브레이킹 패드로 인해서 마우스 사용 감도 조절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만약에 배터리 전력이 낮으면 휠에 레드 LED가 점멸이 됩니다. 충전 중인 상태일 때는 옐로 LED가 점멸이 되고 만약에 완충이 된다 그러면 DPI 컬러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어서 교체 판커버에 관해서 한번 색깔별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판커버를 구입하게 돼도 타공이랑 일반 판커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 위쪽 바꾸고 이쪽 밑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판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블랙 판커버입니다. 요게 있으면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조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타공과 일반 판커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위쪽 이런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드. 게이밍은 역시 레드죠. 그래서 레드도 역시 타공과 일반 판커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완전 새빨간 레드는 아니에요. 그냥 은은한 레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아 펜커버를 교체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닉스 G 에어 와이어리스 무선 마우스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유선 쓰다가 이거 무선 왔으면 무선 써야 되잖아 이거. 이제 마우스들을 여러 가지 수집을 해봐야 되나?